어제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에 언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연예계의 유명 미녀 스타 4명이 출연하는 영화인 만큼 이날 배우들의 의상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약간 고민하기 전쯤부터. 무릎까지 오는 단아한 남색 드레스를 입은 윤은혜. 앞모습은 여성스럽고 차분해 보이지만 뒤트임으로 은근한 섹시미를 자랑했는데요. 박한별은 가슴선과 몸매를 드러낸 미니드레스로 아름다운 몸매를 뽐냈습니다. 반면 차혜련은 심플한 미니 블랙드레스로 패셔니스타로서의 면모를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스타일에 민감한 미녀 스타들, 하지만 차혜련은 영화에서 다른 배우들과 달리 어두운 색상의 의상을 입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또 했습니다. 저도 이제 여자다 보니까 좀 화려하고 더 예뻐 보이고 그런 옷을 이제 입고 싶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감독님한테도. 이런 친구들은 다 빨간색, 핑크색 막 이런 걸 입혀놔서 상대적으로 풀샷을 잡으면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뿐만 아니라 배우들은 OST에도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가수 출신인 윤은혜가 평가하는 배우들의 노래 실력은 어떨까요? 가수 시절 때가 제가 노래를 못했을 때의 가수였어서 감히 제가 뭐 누구로 순위를 매기긴 좀 애매한데요. 워낙 인나 언니도 여기 안 계시지만 노래를 워낙 잘하시고, 별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귀엽게 또 노래를 잘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순위를 매긴다면 약간 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스태프들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예련 씨 목소리야? 이러면서 굉장히 매력 있는 보이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등입니다. 네,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네. 과연 영화와 OST에서 내 여배우의 매력이 어떻게 묻어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영화 마이 블랙 미니드레스는 오는 24일 개봉합니다.